스누드가 라이트 10강 2번 문맥에 맞는 낱말 들어가도록 할게. 자, 원래 문맥에 맞는 낱말 빈칸 문제로 잘 나오는데 뭐이 단락은 그렇게 뭐 빈칸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면 A는 B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돼.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바로 스트리트푸드야. 스트리트푸드. 거리 음식이야. 이 거리 음식은 대략 이러이러하다. 그 얘기로 이제 쭉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 일치 문제 뭐 그런 거 차원에서 조금 준비하면 될것 같고 일단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자. 거리 음식의 판매는 widespread form이겠지? 널리 퍼진 형태입니다. 자영업에 누구들을 위한? The poor.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명사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unemployed 그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에 널리 퍼진 형태라는 거야. 어디에서? 바로 개발도상국에서의 그 도시에서,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과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의 형태다. 널리 퍼져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은 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기술을.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적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노점상의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뭐를? Provide A with B지. Reasonable income, 상당한 수입을 제공합니다. 나름대로 수입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리고 it also provides food security. 그것은 또한 음식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may not have the assets,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산? 그들 자신의 음식을 준비할 자산. 그러니까 아마 그들 자신의 음식을 준비할 그런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살 집이 없는 그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계속 제공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 저 사람들에게 이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런 음식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신뢰로 들어간다. It has been estimated. 그것은 추정되어집니다. 가져오진 주어야. 인도에서만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리 노점상들이 있다고. 1,000만이 넘는. 그리고 몇몇 연구는 또 말합니다. They constitute around 2%. 그들이 그 주요한 대도시 인구의 대략 2%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얘기였고, 이제 in developed countries, 선진국에서는 food cart와 truck이 can be a gateway, 관문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훈련된 셰프들에게. 근데 그 셰프들은 어떤 셰프들이냐? Do not have the resources, 자원을 가지지 않은. 자, 어떤 자원? Brick and mortar restaurant, 그러니까 건물로 되어진 그 레스토랑을 시작할 그러한 자원, 바로 자본을 갖지 않는 훈련받은 셰프들에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관문이 될수 있다. 바로 게이트웨이가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widespread security gateway. 이렇게 4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자,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